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0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오전 7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1,400만원 돌파를 앞두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0만원 돌파 시 2,000만원, 2,000만원 돌파 시 2,500만원 부근까지 매물이 없어 강하게 오를 수 있으니 현 구간이 2018년 이후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65% 하락, 이더리움은 플러스 0.33%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코인이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체인링크는 일간 10%, 주간 69%의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시가총액 6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의 선두주자이자 코인마켓캡 디파이 부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난주에는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하며 하루 만에 700% 넘게 올랐다 떨어진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체인링크가 디파이 관련 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디파이 코인으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현재 체인링크와 함께 디파이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코인으로는 메이커, 에이브, 컴파운드, 센세틱스 네트워크 토큰, 다이, 카이버 네트워크, 제로엑스, 밴드 프로토콜, 어거가 있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중 가장 크기가 큰 체인링크가 급등하는 것을 봐서는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인 라탐 캐시가 무려 769% 급등했습니다. 지난 6월 코인원에 상장 후 잠시 쉬어가던 라탐 캐시는 8월 초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단순히 상장 거래소가 적고 거래량 상승과 함께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이 급등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탐 캐시 외에는 밴드 프로토콜, 네스트 프로토콜, 어큐트 엔젤 클라우드 등 11개 이상의 코인이 주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간 하락한 코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코인들이 생기다 보니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안 오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덜 오른 코인이 더 오르는 시장이기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은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수의 저가 코인 반등만을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여러 코인들의 분산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8월 10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